258,8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종메디칼입니다. 세종메디칼, 은,는 동사는 2010년 8월 3일에 설립되어 의료용 기기, 복강경 수술기구 등 제조 및 조리법을 영위하고 있음. 한편 동사는 트로카어를 비롯한 다양한 수술기구 개발 및 생산 경험을 보유. 향후 급변하는 복강경 수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셈인 복강경 수술기구인 레프싱겔 플러스는 로봇 수술 발전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회용 생체 검사용 도구인 레프베그는 국내 의료 현장에서 고유명사처럼 사용됨. 기업 개요 대쉬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파주시 신촌 1호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쉬 국내 최초로 복강경 수술기구인 투관침을 국산화 및 상용화하였으며, 안정적인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대쉬 증권중개 및 기타 금융투자 업체인 SJ벤처투자 등을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약 80건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쉬 종속기업의 금융업 부문의 매출 발생에도 투관침, 적출주머니 등 복강경 판매 부진한 가운데 아시아, 중동,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도 부진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쉬 원가율 상승과 수수료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 파생상품평가 관련 수지 저하, 지분법 손실 기록 등으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쉬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으로 복강경 수술 의료기기의 수요 증가, 카나리아 바이오엠으로의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세종메디칼의 시가총액은 157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세종메디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54위입니다. 세종메디칼의 상장 주식수는 5522만 2476주입니다. 세종메디칼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종메디칼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5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8.7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4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0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3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6배, 145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8번지억 원, 마이너스 5억 원, 마이너스 1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1번지억 원, 5억 원, 마이너스 59억 원입니다. 세종메디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4번지 13%이고 유보율은 1308.2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4-1.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메디칼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015원보다 16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88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메디칼의 종가는 2850원이며 주가가 세종메디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메디칼의 종가는 2850원이며 주가가 세종메디칼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세종메디칼은 거래량 147만 6,39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24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09,44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36,249주, 한국증권에서 167,605주, NH투자증권에서 149,242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32,30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38,92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85,905주, 삼성에서 228,504주, NH투자증권에서 106,35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84,3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1,34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372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세종 메디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